내 다이어트 망했네 라는 말입니다. There goes my diet. 아, there goes my diet. 자, 나의 다이어트 계획이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가버린다는 거예요. 망했다 라고 할 때 There goes my die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binge라는 단어를 좀 알아볼까 해요. B-I-N-G-E, binge. binge는요, 명사로 이렇게 뭐 막 많이 취하는 거 이런 뜻으로 binge라고 쓰기도 하고 binge on 뭐 beer, binge on chocolate, binge on fried chicken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막 폭풍같이 먹는다? 폭음하거나 폭식하거나 할 적에 아주 많이 즐긴다라고 할 적에 binge on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 알아보게 되겠고 또 아유 뭐 항상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하면 되지 뭐 이런 뜻의 말도 나오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항상 우리가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로 You can always restart the diet tomorrow 라는 예문을 한번 저희가 그 대화에서 넣어봤어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66쪽 되겠습니다. 자, binge가 명사로 쓰일 때를 보겠습니다. binge가 그러니까 폭식 내지는 폭음 이렇게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식이나 폭음은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자, binge eat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binge eating 하면은 이거는 폭식이 되고요. binge drinking 하면은 폭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nge eating 혹은 binge drinking can cause many health problems. 그렇죠. cause 하면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cause 그렇거든요. 그래서 binge drinking 혹은 binge eating can cause 이런 것들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many health problems. 많은 건강상의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자, 또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binge on 뭐뭐라고 해서 말이죠. 나는 심심할 때면 초콜릿을 마구 먹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별로 배고프지도 않고 초콜릿이 막 당기지도 않는데 그냥 입으로 막 자연스럽게 막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서 whenever I am bored 내가 심심할 때마다 whenever I am bored 이럴 때마다 I binge on chocolate. 네, I binge on chocolate. 초콜릿을 마구 먹는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안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또 you can always로 문장 만들어 볼까요? you라고 하는 건 대화의 상대가 되고 있는 너, 당신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적에 you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이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you can always use this library. you can always use this library. 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you can alway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가 맘만 먹으면 혹은 네가 좋다면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있어도 돼 라고 한다면 you can always stay at our house. you can always stay at